지금 허경영 씨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을 지핀 이 논란들에 대해서도 논쟁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좀 과감히 이야기를 했습니다. 화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국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 않다. 허허 파워게임이다. 게임이다. 이 부분은 약간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솔깃해. 같고. 자, 그리고 방탄소년단, BTS와 같이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케이팝 스타에 대한 병역 특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. 아,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. 대중이 좀 솔깃해요. 자, 허경영 씨, 3개월 전부터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공약들을 그때 당시에 내놓았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안희수가 경기도 전체 인천까지 다 나가잖아요. 수도권 전체 팔당대 물이 가고 있는데 거기서 벌레가 나오니까 여성들이 그 물로 목욕을 못해. 수돗물을 특급수로 올리는 거. 물 문제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해결하는 거. 자, 물 문제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해결하겠다 했는데 신우수 변호사님 저 공약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?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수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팬들이 보면은 많네요.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리겠다,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, 공정한 사회를 뭐 만들겠다라고 막연한 뜬금을 잡았는데 예. 우리가 가까운 데에서 정말 필요한 거를 딱딱 찢지 않습니까? 물, 그다음에 BTS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지를 하겠어요. 네. 그다음에 저는 또 설깃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과거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내놓는 정책들 다 세금 갖고 하잖아요. 네. 자기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럼 허경영 씨때 세금 줬을 때 운영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대단하겠다. 네,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자금만 지원된다라고 하면 이런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지금 세금으로 저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 우리나라 규모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, 다크호스로 떠오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말. 나는 국민한테 행복 준다 이런 말안 해. 세금 적게 받는 서울. 재산세 안 받는 서울. 좋아 안 좋아? 보유세 안 받는 서울. 좋아, 안 좋아요? 이런 구체적인 걸 써지. 뭐,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, 뭐, 주겠다, 뭐, 있다고 추상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. 맞습니다. 조심해야 돼. 세금, 재산세 안 받는 서울. 국민 배당금 주는 나라. 어때? 이런 걸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시장과 대선에 나간단 말이야. 좋아, 안 좋아요? 응? 재산세 안 받는 서울, 국민 배당금 주는 나라. 뭐 이런 게 대통령 선거 때나 시장 선거 때착내 캐치프레이즈. 무슨 말인지 알죠? 뭐,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, 뭐, 선진국을 만들겠다, 있다고 말도 안 되는 허장성세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. 국민의 포켓부터 먼저 채워줘야 돼. 맞습니다. 바싹 마른 펌프에 숟가락으로 물한번딱 쳐놓고, 그게 요거야. 바가지로 왕창 주는 거 요거야. 그거 주면은 일안 한다고 모르는 말씀 더일 열심히 해. 더 열심히 해. 마음이 뿌듯하니까. 아, 집에 가면 한달 월급을 회사에서 받아왔는데 집에 통장에 또 월급이 들어와 있네. 맞아, 맞아? 자식들 것까지 해서 800만 원이 들어와 있네. 기분 좋아, 안 좋아? 다음 달에도 800만 원이 들어오네. 그래, 안 그래? 이거 허경영 있는 동안에 계속 들어오네. 저 사람 그만두는 날이면 큰일 나네. 그냥 종신토록 하세요. 그래서 세계 황제가 되는 거예요.